제주도는 잘 다녀왔죠. 학익여고 2학년 토요일부터 이렇게 비가 눈치 있게 추적추적 오고 있네요. 지금 시각은 새벽 1시, 그쵸? 일요일 새벽 1시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영상을 녹화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비가 와가지고 무릎이 엄청 아파. 그러니까 너네도 몸 관리 잘하고, 그쵸? 너네는 한 120살까지 살걸? 내가 한 100세 정도까지 내가 보기엔 살것 같거든. 너네는 한 120살까지 살것 같으니까, 그쵸? 몸 함부로 쓰지 말고 스트레칭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체력 관리 잘 합시다. 우리 교과서 4과 전형필 씨의 그 국가를 위한 헌신이죠. 어떻게 그분이 국가 유산을 지켰는지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프로텍터 하면은 보호자 혹은 수호자죠. 우리의 국가 유산의 수호자. 윤주가 누구냐면 고등학생이거든. 한국에 그 전시회에 갔답니다. 예술 전시회에 갔대. 그녀는 보고서를 썼대요. 그녀의 경험에 위해서. 그녀의 경험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답니다. 근데 공유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녀의 클래스, 반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고서 내용이 되겠죠. 지난주에 내가 방문했거든. 그 예술, 그 다음에 ancient items 하면 직역하면 고대의 물품이잖아. ancient가 고대의 혹은 오래된 이런 뜻이 있거든. 의역하면은 예술품, 그리고 골동품, 그래서 전시회에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이 예술품과 골동품이라는 게 선택이 된 거거든. 선별이 된 거거든. 간송, 아트 뮤지엄, 미술관의 소장품에 의해서 선별이 된 거거든. 그 전시회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답니다. 남성에 대해서. 근데 그 남성이 모든 예술품을 gathered, 수집한 남성이거든. 거기에 전시가 되었던. 일단 문법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드 예술품은 전시가 된 거니까는 지금 과거 분사 쓰인 거 역시나 두 번째 줄에 셀렉티드도 선별이 된 거니까 예술품과 골동품 같은 경우에 초반이니까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 복원시켜 볼게. 그쵸? 선행사가 복수니까는 비동사는 그쵸? 복수 형태고 과거로 쓰면 되겠네. 선별된 거는 과거였을 테니까. 여기에서도 그 주절의 시제인 included에 맞춰서 위치. 그쵸? or the artwork. 여기에서는 단수 취급 해줍시다. 그래서 위치 워즈. 되냐? 주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 뒤에 분사나 형용사 남으니까 지금 뒤에 과거 분사가 남은 형태죠. 근데 그 남성의 이름이 전형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배럴. 배럴의 지금 여기에서 원형은 웰이죠. 웰의 비교급인 배럴을 쓴 거죠. 그는 웰. 웰이 잘이니까 배럴은 더잘 알려져 있답니다. 그의 팬네임, 즉 필명인 간송으로 더잘 알려져 있다고 하네. 이 간송이란 이름 오세창이 지어줬던 거 알죠? 우리 영상에서. 그는 태어났죠. Into a rich family. 부유한 그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1906년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산 거죠. Through. 그 일본의 점령을 겪으면서 산 거죠. 즉 한국의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살았답니다. 직역해도 되고 의역해도 된다. 너네 머릿속으로 이해만 되면 돼. 근데 진짜 어린데? 24살 나이에 그는 inherited, 상속받다. massive fortune,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답니다. after부터 세모가로 분사 구문이니까. 조심히 심사숙고하여 생각한 후에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그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그의 국가를 위해서 그는 결정했죠.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죠. 돈을. 그쵸?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일단 protect A from B 알죠?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막다. 그 다음에 decide도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받는 친구인 거 알지? 헷갈리면은 지금 이 행문 옆에 펴놓고 나중에 볼 생각하지 말고 그 투부정사랑 동명사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 다음에 이 what 뒤에는 그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하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 지금. 이러한 결정이라는 게 매우 영향을 받은 거거든. 그의 멘토에 의해서. 근데 그의 멘토의 이름은 오세창이죠. 그리고 그는 그쵸? Independence Activist, 독립운동가였고 두 번째 동사. 그러니까 지금 병렬되는 거는 워즈랑 헤드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있었답니다. 한국의 예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오세창이라는 멘토 덕분에 한국의 예술품이 얼마나 그 훌륭한지를 깨달았으니까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이제 사들이기 시작한 거겠죠. 여기에서 이게 교과서 너네 순서배열 잘 틀리잖아. 이게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애들이 조금 순서배열이나 문장 삽입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these decisions라는 건 결국 이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부분. 그가 그쵸.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 한국의 유산을 일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금 내가 3번 형광펜으로 네모가로 묶은 내용이 바로 this decision이죠. 5의 가이던스, 즉 오세창의 지도와 그 자신의 컨빅션, 헌신을 가지고 간송은 디보티드, 헌신한 거죠. 컨빅션 내가 아까 신념이라고 했냐? 컨빅션 신념? 오세창의 지도와 그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간송은 디보티드, 헌신했답니다. 대부분의 그의 재산을, 그쵸? acquiring. 습득하는데, 오래된 책, 그림, 그리고 다른 예술 작품을 습득하는데 헌신했답니다. 여기에서 devote A to B도 A를 B에 헌신하다, 바치다 이런 뜻인 거. 단어 리스트에 나오지? 이 devote라는 동사 대신에 동의어로 dedicat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 Devote, dedicate, A to B. A를 B에 헌신하다. 바치다. Hit은 하다의 줄임이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거든? 그래서 뒤에 동명사 나와야 되는 거. 이렇게 필기해줄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 써야 된다. 돼요? Consider 우리가 좋아하는 간접 동사죠. Consider A as B인데 A에 해당하는 게 these items고, 그쵸? B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뒤에 있는 거. Consider은 간접 동사 중에 유일하게 as가 생략이 가능하다. 아마 너무 자주 쓰이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관용적? 그는 이러한 물품들을 그 국가의 pride, 자부심, 긍지로 여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믿었답니다. 그것들이 나타낸다고 믿었죠. 국가의 정신, 혼을. 대의가 지칭하는 건 항상 사람이 아니다. 그것 혹은 그것들이라고, 그들 혹은 그것들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 대의가 지칭하는 것은 these items죠. these items. 그 다음에 여기에서 these items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로 전 문장에 있었던 그쵸. 오래된 책이나 그림이나 다른 예술 작품인 거. 헷갈리지 않게 잘 화살표로 표시해도 이게 전부 다그 순서배열이나 문장 삽입의 힌트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드디어 우리 이거 저번 수업 시간 때이 행문의 가정법 프린트 했었잖아. 이것 때문에 한 거거든. 이 지금 교과서에서 가정법 표현이 엄청 중요해. 그의 행동이 없었다면 그것들은
파괴되거나 테이큰 가져가졌을 텐데, 즉 반출되었을 텐데, overseas 해외로. 여기서 overseas는 일단 부사고, 이 without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을 밑에 한번 적어볼게. 일단 우리 주절의 시제를 보니까 조동사 과거 형태 우주쿠마 중에 우드 나온 거잖아. 그 다음에 have PP 형태니까 have PP 형태니까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 가정법 과거 완료고 지금 조동사 뒤쪽에 보면은 have been PP 형태로 완료 수동태인 거 조심해. have been PP 형태인 거. 완료 수동태인 거. 해석을 다시 하면 그의 행동이 없었다면 그것들은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것은 역시나 그 물품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 데이. 그 물품들이 파괴되었거나 혹은 해외로 반출되었을 텐데 이거를 직설법으로 말하면 그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파괴되지도 않았고 해외로 반출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지금 2번 형광펜 친 부분, 하늘색 부분 문법적으로 유의하면 되고 이 without이라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은 그쵸? 다 알고 있죠? 확인차 써볼게. 무엇무엇이 없다면 그쵸? 전치사 표현 같은 걸로 but for. 그 다음에 부사절로 바꾸면 문장이 맨 앞이니까는 대문자로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다. 항상 문드는 대문자로 if it had not been for 혹은 우리 가정법에서 부사절 if는 생략이 가능하거든. 가정법에서만 생략이 가능한 거야. 그럼 if가 사라지면은 그쵸? if가 사라졌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도치가 되죠. 지금 without을 이 표현으로 전부 다 바꿔도 된다는 말이다. 해석은 여기에서 무엇무엇이 없었다면이죠.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완료니까 무엇무엇이 없었다면. 제주도 재밌었어? 보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줄 보면 이 행문 이거 15페이지에 나오는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거든. 15페이지 피면은 맨 밑에 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 거기에서 맨 왼쪽에 있는 표현인데 보면은 기억나죠? cannot help ing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이랑 같은 표현으로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죠. 헬프가 이게 영어 사전에 보면 피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ing 하는 걸 피할 수 없다. 즉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좀 쉽냐면 문법적으로 피하다라는 동사 동의어로 avoid가 있잖아. 근데 avoid도 목적어로 동명사만 봤거든. 그러니까 그거 연결시켜서 외우고 이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but을 등이 접속사로 생각하면 help랑 동사 원형이 병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동사 원형 써야 되는구나를 알수 있거든. 얘를 등이 접속사로 생각하면 동사 원형이 이렇게 두개 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문형을 외우면 조금 헷갈리지 않거든. 같이 한번 보면 여기 첫 번째부터 couldn't 이거는 과거의 보고서 형식이니까는 과거를 회상하는 보고서 형식이니까는 지금 cannot이 couldn't로 바뀐 거죠. 과거 형태에 역시나 이 but을 사이로 지금 help랑 admire이 병렬되어야 되니까는 이렇게 동사 원형 형태로 쓰인 거 이거를 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couldn't help 그쵸? admiring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같은 표현인 거. 돼용? 내가 그 걸어 들어가자마자 그 전시회 얘기하는 거겠죠? 나는 그쵸?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쵸? 존경하다, 감탄하다란 뜻이 있다.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대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대요. 근데 무엇에 대해, 뒤에 아무래도 Ink and Water Paintings라는 수묵화가 나오니까는 여기에 감탄하다가 더 문맥상 적절하겠다. 일부 수묵화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졌다는 거겠죠. 그 정선에 의해 그려진 의역하면 이 정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한국의 예술가거든. 또한 알려져 있죠. 겸재로서. 이 사람은 또 호가 겸재인가 보네. 그 전형필은 간송이잖아. 이러한 그림들은 보관이 되어 있었답니다. 앨범에. 근데 어떤 앨범이냐면 콜 문형 알죠? 콜이랑 네임. 이렇게 목적격 보어니까는 물결 표시할게. 역시나 2번 형광펜. 불리는 앨범이죠. 해약 전신첩이라고 불리는 앨범에 보관이 되어 있었답니다. 이러한 2번 형광펜, 쏘리? 3번 형광펜으로 디즈 페인팅스는 여기에서 바로 앞 문장에서 얘기한 수묵화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은 묘사하고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시너리, 그 경치를. 금강산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의 주변 환경을. 여기에서 대의가 지칭하는 것은, 그쵸? 이러한 그림들이죠. 그 방식은,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겸재가 산, 강, 그리고 계곡을 그린 방식이라는 게, 그것들이 매우 인바이팅,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드디어 사역동사가 나왔죠.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이 물결 부분인 목적격 보어 부분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 거. 얘를 to, look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기를 이 위에 할걸 그랬다. 그리고 이 look은 우리가 좋아하는 지겹도록 쓴 감각동사인 거. 감각동사 뒤는 inviting이라는 형용사 나온 거 잊지 말고. 되냐? 매력적인. 구조는 일단 되죠. 그쵸? 나는 샥 여기에서 또그 감정 관련 분사들 기억하지?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 있잖아. interest, shock, amaze 이런 게 전부 다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샥도 얘 충격을 주다라는 뜻인데 원형으론 나는 충격을 받은 거죠. 지금 과거분사로 써야 되는 거. 나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박물관의 투어 가이드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앨범이 거의 계속해서 소동태 탈 뻔했다고 as kindling 불쏘시개로 탈 뻔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뒤 앨범이 뭔줄 알죠? 그 해악 전신첩 얘기하는 거죠. Fortunately, 연결어에는 전부 다 1번 형광펜 칠게. 접속사랑 연결어를 헷갈리면 안 돼. 접속사는 종류가 4개죠. 첫 번째는 등위, 두 번째가 상관, 세 번째가 명사절, 네 번째가 부사절이고, 연결어도 이행문에 정리되어 있는 거 알지? 이게 문장과 문장의 흐름을 알려주는 커다란 힌트가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 용어를 헷갈리면은 그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혼동이 될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Fortunately, 운이 좋게도 그것은 rescued, 구조가 된 거죠.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수동태 표현이 나오거든? 얘 지금 and라는 등의 접속사를 사이로 과거분사가 병렬되는 거죠. 그것이 구조가 되었고, 나중에는 구매가 되었답니다. 간송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시칭하는 것은, 그쵸? The 앨범이죠, The 앨범. 그 전신첩. 해악 전신첩. 여기서 노잉은
동명사 주어인 거 알죠? 그쵸? 그 다음에 동사가 역시나 다시 한번 사역동사로 나오네. 사역동사 뒤는 구조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 역시나 얘 구조 똑같은데? 감각동사라서 뒤에 형용사 나온 형태죠. If it to feel로 바뀌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둘 다. 어퍼 포인트에 2번 형광펜 치고. 됐죠? 보면 아는 것이 뭐를 아는 거냐면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거의 바뀔 뻔한 걸안 거잖아. To assist, 제로. 바뀔 뻔한 걸 아는 것이 나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감탄할 만한 그림이 탈 뻔했다니. 너무 슬픈 감정을 느낀 거죠. 그 다음에 느낀 두 번째 감정은 감사한 거죠. 이러한 그림이 여전히 있다는 게. 근데 뭐할수 있도록? 미래 세대가 또한 그것들을 세모가로 감상할 수 있도록. So that 또 부사절 접속사에 포함이 돼 있다.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하거든. 여기에서 뭐뭐 할수 있도록.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맥상. 그래서 결국 뭐뭐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결국 뭐뭐하다. 문맥상 적절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해악 정신첩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품이 뭔지 같이 한번 너무 궁금해 미치겠죠. 보도록 합시다. Impressed, 그쵸? 깊은 인상을 주다라는 감정 관련, 그쵸? 동사죠. 감정 관련 동사. 다음 물품은 나를 인상 깊게 한 거죠.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다음 물품은 뭐였냐면 골지어스, 멋진 폴리스린, 도자기 화병이었답니다. 역시나 구조 똑같죠? 근데 이게 이거라고 불리는 거죠? 그쵸? 이거라고 불리는 꽃병이었죠. 역시나 구조 똑같으니까 2번 형광펜. 그쵸? 청자, 산, 상감, 운학문, 매병. 그쵸? 직역하진 않을게요. 넘어갈게요. 그것은 pleasant, 기분 좋은 녹색빛을 띠고 있었거든. 이게 엄청 중요하죠. 지금 이문형이 with, her, arms, crossed 문형이죠. with 분사구문 절대 잊지 말고 수능에도 출제된다. encircling이 이제 항상 목적격 보어 부분이 중요해. 목적어 지금 네모 가로친 사랑스러운 패턴 있잖아. 구름과 하계. 그 사랑스러운 패턴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Entire vase. 전체 꽃병을 둘러싸다. 능동 형태로 써야 되는 거. 동의어로는 surrounding 정도로 바꿔도 되고. 되냐? 그러니까 얘를 encircled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심지어 encircled 뒤에 the entire base라는 목적어까지 나오잖아.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가 뒤에 두개 나오는 수여동사가 아닌 이상은 뒤에 목적어가 못 남는 거 알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이행문의 수동태 파트 다시 공부하고 대표동사 보면은 수동태 형태 있잖아. 그거 다시 한번 보면 된다.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그 베이스죠, 베이스. 이 이시지칭하는 건 얘죠. 폴리스린 베이스 얘기하는 거죠. 그 꽃병이라는 게 기분 좋은 녹색빛을 띤 채로 사랑스러운 구름과 하계 패턴이 전체 꽃병을 둘러싼 채로. 그 꽃병 보여줬던 거 기억나죠? 이분이 지금 전형필 씨고,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두 번째 물품이야. 이거 보이죠?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이거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꼬불꼬불한 게 구름이고, 이제 학 기분 좋은 녹빛을 띠고 있는. 그다음 학은 seem to 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그 학들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병렬되는 게 이거 두 개다. Alive랑 stretching.
뻗고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들의 날개를, 그저 자유를 찾아서. 일제 강점기 시대니까는 좀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자유를 감향하는 것처럼. 간송은 그 꽃병을 샀답니다. 일본의, 그쵸, 예술상으로부터 1935년에. 그 돈을 가지고 그가 지금 여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위치라고 쓸게. 대신 아무거나 쓸수 있으니까. 위치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가 거기에 쓴 돈을 갖고 간송은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쿠드웨브 PP. 구매할 수 있었을 텐데, 20개의 멋진 집들을 구매할 수 있었을 텐데. 조심해라. 조동사 해부 PP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이거 헷갈리면은 그 가정법 다음 페이지 부분 외우면 된다, 주연아. 응? 나중에 다른 일본 소식가가 더블 더 프라이스, 이 어순 조심해. 더블 더 프라이스 어순으로 써야 돼. 정관사 앞에 더블이 붙어야 된다. 두 배의 이건 그냥 규칙이야. 두 배의 가격을 제안을 했거든. 그쵸? 간송이 지불했었던 것에. 그 꽃병에. 여기에서도 역시나 시제 조심하고. 얘 과거 완료 시제 쓰인 거, 과거 완료. 얘를 기준 시점으로 보면 될것 같아, 기준 시점. 이 아폴드를 주절에. 그러니까 제안한 것보다 그가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했었던 게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하지만 간송은, 그쵸, 그것과 헤어진, 파트 윗이 원래 무엇무엇과 헤어지다거든? 그것과 헤어지는 걸 거부한 거죠. 즉, 의역 가면은 무엇무엇을 내어주다. 그것을 내어주는 걸 거부한 거죠. 왜?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최상급, 가장 매그니피션트, 아름다운 훌륭한 꽃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의 종에 있어서. 즉, 화병 중에 최고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오늘날 그것은 리스트 하면은 명단에 포함하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한국의 국보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Seeing은 여기에서 역시나 동명사가 주어로 많이 나오네. 그것을 직접 보는 것이, 어우, 나왜 이래. 그쵸, is은 목적어죠. 그것을 직접 보는 것이 완전 breathtaking, 숨 막히는 경험이었대요. 약간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인 것 같아. 숨이 막힐 정도야? 간송 미술관 하도 교과서에서 많이 읽어서 그런지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대급이죠. 그쵸? 마지막으로 있잖아. 나는 한 가지 물품을 보았거든. 그 박물관에서. 내가 절대 잊지 못할. 그러니까 여기서 대시 수식해 두는 것도 결국엔 물품이네요. 그 물품을 보았는데, 대시 오른쪽으로는 부연 설명인 거 알죠? 신입 3명. 너네 다음에 또 신입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예담이 한비 미나. 그쵸? 는 계속해서 신입이죠. 부연 설명이다. 대시. 그 오리지널 카피 원본이죠. 훈민, 정음, 해례, 원본을 이제 본 거네, 결국에. 이 오래된 책이 쓰여졌죠. 1446년에. 그리고 그것은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 아이디어? 생각? 혹은 개념?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한글의 창제 뒤에 있는. 한글이라는 게 뭐냐면, 쓰기 체계거든. 한국어에. 그것은 발견이 되었답니다. 안동에서 1940년에. 계속해서 여기에서 잇으로 지칭하고 있는 건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 원본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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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거로 보는 게더 낫겠다, 소리. 이 오래된 책. 결국엔 훈민정음 해례의 원본. 그 시기 때, 즉 1940년 안동, 그 시기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점령당하고 있었답니다.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colonial government, 식민의. 식민 정부가 뭐할 의도였냐면,
get rid of, 제거하려고 했거든, 한국어를. forbidden. 원형 알죠? forbid. for. bade. forbidden. 한국이 학교가 금지되었었거든. 그 강의를 가르치는 게 한국어로. 그리고 학자들도, 한국어를 연구한 학자들도 체포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이제 언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그 사람의 사고를 이제 정의 내리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한국인들의 정신을 이제 파괴시키기 위해서, 문화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언어를 이제 말살하고자 한 거죠. 근데 그 순간 있잖아. 그가 들은 순간이죠.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들은 그 순간부터 간송은 couldn't stop ing. 그쵸? 아까 무슨 형광 펜 쳤냐? 이것도 통일해서 3번 형광 펜 치자. 멈출 수 없었죠.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나 과거 완료 수동태 쓰인 거. 얘를 기준 시점으로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발견이 된게 먼저고, 그 이후로 이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stop ing랑 stop to 부정사 구분할 수 있죠? stop to think로 쓰면 완전 뜻이 달라지는 거. 생각하기 위해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는 거죠. 그는 알았답니다. 그가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몇 년을 기다린 후에 그는 마침내 그 책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즉, 훈민정음 해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는 그것을 구매했대요. 10배. 가격의 10배. 그 소유주가 요청한 가격의 10배에 구매를 했고, 두 번째 동사. purchase가 첫 번째고 heed가 두 번째잖아. 구매하고 그것을 숨겼답니다. 그의 집에 10배를 주고 산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의 가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값어치를 치러준 거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무조건 싼게 좋고 내가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는 최저가가 무조건 최고고 돈벌 때는 무조건 많이 벌었으면 좋겠잖아.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100%내 거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그러니까 나의 탓으로 내가 돈을 버는 거기도 한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기적으로 살수 없는 게, 우리가 집단에 소속이 돼 있고, 나, 그리고 가족, 친구, 뭐 친척, 내 주위에 있는 뭐 선생님이나 강사, 그리고 지인, 오고 가면 인사하는 사람들, 한국인, 전 세계, 이 우주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 나 혼자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코 전부가 아니구나를 요즘 내가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 전영필이라는 사람도 그 가치를 제대로 지불해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불했었던 것 같아. 얘기하면은 조금, 그쵸? 조금 미신 같기도 하고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하튼 내 지금의 깨달음은 그래. 예전에는 되게 이기적인 면이 많이 있었어, 나만 생각하고. 근데 요즘은 조금 그런 부분이 바뀐 것 같긴 해.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얘기할게요. 그 중국이, 중국? 제이로 시작해서 중국으로. 정신이 지금 혼미하죠? 지금 1시 40분이야. 일본이 마침내 defeat도 얘 동사를 제대로 외워야 되거든? defeat이 동사 원형으로 패배시키다거든. 그러니까 defeated니까 패배되었을 때죠.
일본이 패배가 되었을 때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2번 형광펜으로 쓸게. 패배가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었답니다. 그 한국의 나머지와 즉 다른 한국의 국민들 얘기하는 거겠죠. 역시 공동체 정신이 엄청나. 그 가이드가 얘기했죠. 훈민정음 해례가 이 박물관의 역시나 최상급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드디어 나오네. 또 나오네. 역시나 가정법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게. 가정법 과거 완료. 그것이 없었다면 그 기원과 펀더멘털 기본 원칙이 한글에 대한 기원과 기본 원칙이라는 게 로스트 사라졌을 텐데 역사에 사라졌을 텐데 되냐? 이거 같은 표현은 앞에서 써줬으니까 다시 한번 안 쓸게. 똑같이 쓰면 된다.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나 제대로 얘기했죠? Since, 그것은 그 이후로, 현재 완료 수동태가 나왔네. 현재 완료 수동태. 그 since라는 시점부사가 현재 완료 시제랑 많이 쓰이는 거 알죠? 헷갈리면은 그 이행문의 시제 파트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된다.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반복하지 않으면은 날아가거든. 그것은 그 이후로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그 훈민정음 해례 얘기하는 거겠죠. 국보가 된 거죠. 한국의 국보가 되었고 역시나 여기에서 PP가 또 병렬되네. Designated라는 이 과거분사랑 Included가 이제 병렬되는 거죠. And라는 등위접속사를 사이로 유네스코의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세계 기록 메모리 유산에 포함이 되었답니다. 아까 ing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동명사였는데 여기에서 분사구문 나왔다 드디어. 그 오래된 책을 바라보면서 나는 느낄 수 있었죠. 간송의 강력한 헌신을. 근데 무엇에 대한? 한국의 역사를 preserving, 보존하는 것에 대한. 여기에서도 역시나 to가 전치사인 거?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표현 나오는 거 조심하고. 됩니까? 지금 looking 이 부분 있잖아. 얘 부사 절로 한번 내가 바꿔볼게. 잘 하나 한번 봐봐. as I, 동사 형태는 뭐라고 써야 될까? 지원이. 형은이, 응서, 연희, 주연이, 이름 다안 불렀는데 지금? 희진이, 희진아. 또눈 동그래져서 놀라 있는 거 아니야? 루트죠, 루트. 엣. 되냐? 주절이 과거잖아, 쿠드라고, 쿠드. 그러니까는 역시나 과거 시제로 맞춰줄게요. 드디어 마지막이다. 역시 예상한 대로 한 40분에서 50분 걸릴 줄 알았어. 마지막에 이제 이 끝심이 있네, 지문이. 분사구문으로 이제 마무리해주고 있네. 이렇게 세모가로로 두번 묶고 주절에는 I couldn't가 되는 거죠. 이거 지금 standing이랑 surrounded 이거 이 부분 그 시간 1분 정도 줄 테니까 지금 이거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봐. 위에 한번 써봐. 써라. 기다리지 말고. 화면 보지 마. 나도 쓸 테니까. 컨닝 금지야. 다쓴 사람은 화면 보고 한번 다 맞춰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은 영상 멈추고. 일단은 뭔가 조미나 틀렸을 것 같아. 안 틀렸어, 틀렸어, 미나야.
아, 미나 얘기도 하고 싶은 게몇개 있긴 한데,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할게요. 미나가 그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된 친구잖아. 그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의외로 되게 개그캐다. 여하튼, 하객여고 2학년 새로운 친구가 유입돼가지고, 이제 또 분위기도 조금 더 나는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 기존의 친구들은 이제 성과가 진짜 나고 있는 시기고 수학이 되는 시기고 이제 새로 들어온 새 친구는 내가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제 흐름이 좋아. 이게 각 반마다 분위기랑 흐름이 있거든. 근데 좋은 상승세로 가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잘해보자. 한달 정도 남은 거나 뭐 마찬가지죠. 영어 공부만 할순 없으니까. 영어는 믿고 가는 카드로 생각하고 다른 과목들 조금 더 나중에는 신경 쓸수 있도록 내가 최선으로 도와줄게. 너네랑 같이 있는 동안.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없어질 것 같죠? 걱정 마. 너네 고3 때까지는 할것 같아, 아무래도. 나도 체력 관리를 잘해야지. 일단은 분사구문 그대로 한번 해석해볼게, 앞에서부터. ing는 이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서면서 그때 당시에 섰던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중심에 쓴 거죠. 그 미술관 홀에, 전시장 홀에 중심에 서서 둘러싸인 채로. 그쵸? 한국 예술품에 둘러싸인 채로.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봐. 그 윤주가 그 전시관 홀에 중심에 선 다음에 이 친구가 얘기했던 그 겸재의 20화부터 시작해서 그 청자, 그 다음에 그 헬의 원본 둘러싸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나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답니다. 간송에 대해서. 이거 조금 감동적인데? 그쵸? 그 사람의 진짜 피땀 눈물이잖아. 한마디로 그 국보를 지키고자 하는. 그때는 국보인지도 몰랐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그 간송을 미쳤다고 생각했으니까는 잘 먹고 잘 살지 왜 저렇게 쓸데없는데 돈 쓰냐. 심지어는 내가 그내 기억이 맞다면 간송이 아들들이 있거든. 아들이 셋인가 있는데 가족들한테도 꽤나 욕을 많이 먹었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엄청난 신념으로 이제 그러한 반대 의견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은 거죠. 그는 놀라운 사람이죠, 진짜. 과연 나 같아도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는 예술품을 모은 거잖아. 그의 개인적인, 아니, 예술품을 모은 게 아닌 거죠. 수집한 게 아닌 거죠. 그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모은 게 아닌 거야. 그는 그걸 한 거야. 한국의 문화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harsh, 혹독한 일본의 colonial period, 강점 기 동안. 얘도 혹시나 모르니까 듀링 뒤쪽은 특정한 시기,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는 거. 혹시나 폴로 바꾸면 안 되는 거. 한국이 그것의 독립을 다시 리게인드, 다시 얻은 후에 그는 그쵸? 미술품을 수집하는 거를 멈췄답니다.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안전하게 한국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걸. 우리의 국가의 최악의 시기, 즉 일제 강점기를 얘기하는 거죠. 한 남자가 한국의 국가의 혼과 긍지를 보호할 수 있었답니다. Thanks to 전치사. 그 전형필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필수적인 부분, 한국의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 오늘날에도. 되냐?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알죠? Founded부터 얘 세모가루를 묶으면 된다. Founded. 얘 find, found, found. 얘는 발견하다 찾다고. 얘는 지금 본문상에 쓰인 건 found, founded, founded. 설립하다의 수동태 PP 형태죠. 지금 이세 번째인 과거분사 형태가 남아있는 거다. 되냐?
1938년에 설립되어서 그 간송 아트 뮤지엄 미술관은 한국의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었답니다. 이거 복원시키면은 그쵸? as. 그 다음에 주어는 뭘로 쓰면 돼? 그쵸? It was founded. 이렇게 쓰면 되죠. 설립이 된 거니까 PP 형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되냐? 간송이 그 미술관을 지었을 때 그는 어머, 네임 문형 알죠? 목적어 목적격포 그것을 보화각이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그는 그 빌딩을 장소로 사용했죠. 저장하는 장소죠. 모든 중요한 문화 물품을 그가 소집해 왔던 수년간. 역시나 수년간이라는 기간에 설정되니까 역시나 과거 완료 시제 쓰인 거. 이거 주연이 꼭 시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주연아. 간송은 죽었답니다. 1962년에. 그리고 보화각은 리네임드 다시 이름 붙여졌죠. 역시나 네임이랑 문형 똑같다. 네임 목적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랑 문형 똑같으니까 뒤에 목적격 보어만 남은 거죠. 간송 미술관으로 다시 이름 붙여졌죠. 1966년에. 그것은 이제 홀즈 소장하고 있는 거죠. 숫자 왼쪽에 about 약 5천 점의 물품을 구체적으로는 10 12점의 한국 국보를 포함하여서 되냐? 이 시칭하는 것은 보화각 얘기하는 거겠죠, 보화각. 현재는 간송 미술관. 배웅? 그쵸, 영상 보느라 수고했고, 우리 화요일 날 숙제 많으니까 꼼꼼히 챙겨가지고, 즐거운 얼굴로 만나도록 합시다.